천안시는 저탄소 녹색 건축,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8월 1일까지 2016년 건축물 옥상 녹화 사업 대상지를 모집합니다. 천안시 새마을회는 지난 13일 천안시 새마을회관에서 3R 자원 다시 모으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천안시 동면 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5일 녹동 천변에 식재된 벚나무 주변 제초 작업을 실시하고 정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직산읍 행복키움 지원단과 충남 가톨릭 농수산물 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종합 생활물품 세트를 전달했습니다. 복명동 주민센터는 에너지 절약과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색 커튼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채용 정보입니다. 천안 우체국에서 배달원 및 우편 분류원을 모집합니다. 대덕 종합 ENG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인베티 홀딩스에서 머시닝 센터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썬바이오에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한마루푸드에서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